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네, 한파가 지나가고 아가들 무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땀나고 그러는데 제가 11월에 수학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밭이 너무 비좁아요. 너무 아가들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애들이 막 뛰어나는 거 보셨죠? 창가에 놔둔 아이들이 따뜻한데 놔둬서 그런지 막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도 빨리 이제 수학을 해서 그저 얼른 건져야 되는데 제가 좀 그냥 이제 수학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냅뒀어요. 날씨도 추워지고요. 근데 이제 남양으로 이사 오니까 아이들이 더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성장하니까 분갈이 그죠 화분에 더 심어줘야겠다. 또 자리도 비좁고 그래서 또 여기 빨리 자리가 나면 또 다른 애기들도 심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수학을 하게 되었네요. 수학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 구슬얼기 같은 아이 보니까 이도 같은데 얘랑 또 구슬얼기 아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아이들 다 이제 다른 화분에다가 네 따로 심어주고 또 요거는 다비드인데요. 다비드 이거 구슬님이 얼굴 한 개 있는 거 조그만한 거를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얼굴이 많아졌네요. 막 바글바글 지금도 막 나오고 있고 한 개는 제가 다른 데서 나눔 받았던 아기인데 얘도 얼굴이 딱 한 개였는데 같이 막 얼굴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심어주고 그리고 얘도 그리고 누다도 누다를 이번에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얘도 얘는 빵빠레인데요. 빵빠레가 잘 안 크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도 따로 심어서 좀 환경을 좀 변화를 시켜주면 잘 크지 않을까 한번 네, 분갈이를 해보고요. 네, 자 다비드랑 구슬얼기랑 타보겠습니다. 아, 뿌리가 기네. 일단 다 파고요. 얘도 구슬얼기 같아가지고 같이 심어줄게요. 얼굴이 참 많이 나오네요. 군생이 되려나. 얘도 뿌리가 크네요. 얘는 뿌리가 참 크네. 얘는 만월 바이소입니다. 네. 제가 많이 나눔해 드렸는데. 얘도 만월 바이소인 것 같아서. 만월 바이소는 좀 색이 예쁜 것 같아요. 주황색. 네. 그다음에 누다도. 이 누다는 잎이었는데, 네, 어느새
이두가 돼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제가 빨리 분갈이 하고 싶으니까 지금 네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심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뭐였더라 흑토이 같은데 좀 분갈이를 해주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갈이 좀 해주면은 따로 관리를 해주면은 잘 자랄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 한파 때 다육이들 무사하죠 다들. 네. 그런데 그 옮기시면서 왜 어머니들이 더 아파하세요? 네 아프시다고. 네 감기 몸살 요즘에 네 환절기라서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래서 그런지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완전 한겨울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이게 그죠? 갑자기 추우니까 너무 춥고 이제 몸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꼭 11월 요때 독감 걸리잖아요. 네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한데 독감에 막 걸리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몇 년 동안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독감 걸리는 분들 많이 뵀었는데 딱 이때 네 독감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닌데 몸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저는 감기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제가 감기 때문에 병원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저는 생강차를 먹는데요. 생강차를 뜨겁게 해서 그러니까 생강청을 만들어 놨어요. 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껍데기 까가지고 많이 이제 사가지고 생강청을 만들어요. 다 갈아가지고 설탕에 재가지고 생강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강차로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늘 있죠. 마늘 이렇게 씻어갖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마늘이랑 섞어서 마늘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마늘 생강차인데 그거를 이제 먹게 되면은 몸이 엄청 개운해요. 그래서 몸이 좀 으슬으슬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근육통이 있다, 뭐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은 저녁에 그 차를 마늘 생강차를 먹으면 다음날 완전 개운하고 막 먹으면은 조금 맵긴 한데 피로가 싹 가셔요. 그리고 막 졸리면서 노곤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좀 매우니까 저는 레몬을 같이 넣어서 먹거든요. 레몬을 넣으면은 새콤달콤 맛있어요. 그래서 생강, 마늘, 레몬차 이렇게 해서 한 잔 뜨겁게 먹으면은 감기 덜이 가랍니다. 다음날 아주 개운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개운해요. 피로 회복이 정말 좋고, 네. 저는 그래서 감기를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최근에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몸 안 좋을 때 저녁에 먹고 자고, 감기가 조금 올라고 하다가도 금방 낫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생강, 마늘, 레몬차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생강차가 없다, 집에 없다 하시는 분은 마트에 생강차 팔잖아요. 아마 팔 거예요. 생강 이렇게 청으로 된 거. 생강청. 유리병에 생강 갈아서 이렇게 그 설탕에 재놓은 거 아마 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마늘을 사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레몬이랑. 레몬은 한 두세 개 사가지고 그 베이킹소다에 이렇게 깨끗하게 껍질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십자로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 농도가 좀 연해진다 그럼 설탕을 더 넣으셔가지고 농도를 좀 맞춰주시고 레몬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이 많이 나오면은 농도가 연해져서
좀 빨리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어 주시면서 설탕을 좀 더 첨가해 주시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실 때 네, 차 한잔 뜨겁게 드시면서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늘이 굉장히 그 피로 물질을 없애주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예, 저녁에 자기 전에 드시면 되세요. 식사하시고요. 제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정말 몸이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하니까. 네, 반응도 빠르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이 이 환절기에 독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왜 독감에 걸렸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은 그러게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게 평소에 이제 좀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독감도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핸들도 좀 깔아줄게요. 그리고 제 다육이들이요. 다시 노숙을 시키고 있어요. 그날만, 하루만 안으로 들였다가요. 다시 날이 따뜻해져서 다시 밖으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다육이가 겨울에 강한지, 추위에 강한지, 약한지,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월 있죠, 용월. 용월은 제가 안 드렸어요. 밖에 노숙시킨다고 초록색 용월 밖에다 내놨었잖아요. 안 드렸어요, 그날. 한파 왔을 때. 용월은 워낙 이제 추위에 강하대요. 그래서, 그리고 프리티도요. 프리티는 드렸는데, 프리티도 굉장히, 네, 추위에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구설기랑 네, 이렇게 합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이번에는 네. 저는 수확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따뜻하고 애들이 성장하니까 하고 있네요. 그리고요, 놔뒀는데 얘가 오래됐는데도 크기가 잘 안 자란다 이러시면요 분갈이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화분이 오래되면 또 비 맞고 물 많이 주고 이런 과정에서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영양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성장 멈추니까 그때 네 좀 안 자란다 하는 다육이 있잖아요. 좀 변화가 없다 하는 다육이는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또 잘 자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합식을 네 하고요. 또 얘들이 자라고 막 이렇게 화분 답답해 하면은 또 옮겨줄게요. 네, 일단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물 한 번씩 뿌려줄게요. 네. 겉에만 살짝, 살짝, 살짝. 그리고 제 사과 불꽃죽도 있잖아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꽃대 좀 잘라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 꽃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좀 잘라줄게요. 얘도 꽃대 말렸다가 옆에다가 네, 꽂아놔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구가 올라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마 여기 커팅해줬으니까 이런 데서 또 자국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아기들이 맺혀 있어요. 자국들이. 지금이 번식기인지 모르겠는데 날이 따뜻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숙을 계속 했는데도 자국들이 이렇게 뭐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번식하려고요. 네,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보이시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번식이 많이 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요, 러우 입꼬지 잘 되냐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이게 나눔 받은 그때 잎이잖아요. 러우, 이게 러우 잎이에요. 네, 이것도요. 근데 점이 지금 아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네, 나오고 있죠? 네. 얘도 점이 생겼어요. 두 개가 러운데, 둘 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한테는 왜안 나오나 했더니, 생장점이 손상이 된것 같아요. 네, 셋 다. 네. 생장점 안 찢어지게 잘, 네, 뜯어야 되는데, 이게 좀 뜯어졌어요. 셋 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영 있잖아요, 홍영. 그때 상태가 좀안 좋았는데, 네,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춘맹이 아기가 나왔네요. 네. 이 춘맹 잎은 잎이긴 한데 꽃대에서 난 잎이에요. 네. 뿌리만 났었는데 아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네. 춘맹이 꽃대에서 난 잎이 번식이 됩니다. 이렇게. 네. 똑같이요. 제 핑크 루비인데요. 핑크 루비 요즘에 겨울에 예뻐지거든요. 붉게, 굉장히 붉게 되면서 굉장히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되게 예뻐져요. 붉어지면서요. 네. 겨울에, 네,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핑크 루비. 지금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네. 얼굴 하나였는데 자구가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자구를 많이 잘 생성하는 아이입니다. 네. 네, 제 윗바꽃, 네, 이렇게 잎이 길어지면서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네. 네, 흙밥사 있죠? 흙밥사. 여기에 아가들이 많이 달렸네요. 네. 한 2주 된것 같은데요. 귀엽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3개, 4개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